2단 넣고, 자, 2단 넣고, 이제 엑셀을 넣고, 3단, 이제 클러치 말고 3단을 넣는데, 네. 이 3단 넣는 순간 5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속도가 어쨌든 내가 30에 올라간 상태에 30. 네. 그럼 5단이 30에서 안 꺼져요. 네. 똑같이 25km 이하에 내려야 꺼지거든요. 네. 그러면 30에서 내가 5단을 실수로 넣었어. 네. 어, 5단 들어갔네? 다시 3단을 넣는 게 아니라, 거기서는 바로 4단 들어가 버린대요. 왜냐하면 30km가 넘기 때문에, 네. 여기서 굳이 3단 들어가면 다시 속도 다운돼 버리거든요. 네. 그러면 차가 덜컹거려요. 그러니까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, 어, 5단 들어갔네? 실수로 들어갔네? 3단 넣는 게 아니라 4단을 넣으시면 돼요. 네. 자, A코스까지 안전하게, 네. 느긋하게, 제한시간 없으니까,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차 끌고 갈 때 여유있게 가잖아요, 항상. 그죠? 네. 그렇게 여유있게 가시면 됩니다. 1단을 쓰든 2단을 쓰든 자유입니다. 네. 전방에 스파크 한 대가 고장나가지고 서 있어요. 네. 가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왼쪽으로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조심해서, 저 차가 출발할 수도 있고, 지금 하여튼 딱 세워놨네요. 네. 우측 끝으로 쭉 직진, 고가 밑으로 갑니다. 아까처럼. 네. 지금까지 무감점이에요. 이대로 한번 하세요.
우측 옆길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다음 시에서 우회전 하고 네. 2차로로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입니다.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4시까지 직진입니다. 지금도 30 이상에서 클러치를 밟았는데 네. 감점은 안 떴어요. 왜냐면 30m까지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.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클러치 밟, 저기 클러치 30까지 만든 다음에 밟으세요. 네.
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.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.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. 50m 앞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입니다.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도로가 세 개면 어느 차로로 가는 게 좋을까요? 네. 가운데가 낫겠죠? 네. 약 500m 앞 유턴입니다. 이것도 뽕기야죠. 나중에 들어가려고 힘들어요. 차가 많아져서. 신호 걸렸다 가면. 그죠? 네. 항상 500m 듣고 옮길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가운데 있다가. 50m 앞 유턴입니다. 유턴입니다.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. 마무리할게요. 중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. 조금만 더 앞에 갈게요. 우리 학원차 이제 두 대 들어올 거라서 우리가 좀 빨리 출발해야죠. 네,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잘 하시네. 15분 쉬었다가 이제 학원 들어갈게요. 네. 100점!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